개인 설정까지 삭제를 하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 근데 개인 설정 삭제까지 다 눌러버리면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방문하셨던 홈페이지 뭐 이런저런 ActiveX 필터링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다 삭제가 되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모바일랩입니다. 네, 오늘은 ActiveX 설치를 할 때 오류가 나는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융 사이트 대표적이죠. 그리고 뭐 게임 사이트, 그리고 뭐 몇몇 사이트 등에서는 ActiveX를 설치해야지만 해당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ActiveX 설치하는 중간에 오류나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ActiveX라는 이 플러그인은 1996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오래되기도 했는데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뭐 호주에 살고 있는데 호주에서는 당연히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뭐 미국, 뭐 캐나다 거의 모든 중국 하다못해 중국도 ActiveX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구버전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ActiveX가 우리나라에서 유독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ActiveX는 금융사 입장, 그러니까 웹사이트 관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은행에서 뭐 땡땡은행이라는 은행에 제가 1억을 넣어놨어요. 1억 있으면 참 좋겠네요. 1억을 넣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컴퓨터에 해킹이 들어와서 그 은행에 있는 1억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인출을 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저는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제가 인출한 것도 아니고 해킹을 당해서 1억이 없어진 건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금융사에 문의를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ActiveX를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ActiveX를 설치한 PC 같은 경우에는 책임이 그 PC 관리자에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해킹을 당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땡땡은행에서 책임질 필요가 없어. 이게 실제로 전자금융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책임을 사용자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ActiveX가 만약에 없다면 그 책임이 금융사에게 가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금융사에도 확인을 하겠죠. 정말 해킹을 당한 게 맞는지, 혹시 뭐 공범이 있어가지고 해킹당한 척 하면서 괜히 돈을 빼돌린 건 아닌지, 아니면 뭐 PC를 뭐 일부러 해킹을 당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막 관리한 건 아닌지 뭐 이런 것 등을 확인을 해서 개인적으로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니라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책임을 금융사에게 넘기기 때문에 본인이 해킹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돈 1억은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 금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ActiveX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쓰고 싶어 하겠죠. 그쵸?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좋을 게 제 생각에는 하나도 없어요. 더 느려지고 오히려 해킹에도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설치 진짜 5만 가지 설치하잖아요. ActiveX가 뭐 보안에 취약하다라고 하니까 그 ActiveX를 없앤다거나 ActiveX를 뭔가 이렇게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ActiveX 보안을 추가하기 위한 키보드 보안, ActiveX 보안을 추가하기 위한 뭐가 있을까요? 뭐 화면 보안, 뭐 캡처 보안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ActiveX가 더 많아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웬만한 금융사 들어가면 5개 정도는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5개 정도 기본으로 하고 심하면 6개, 7개, 8개를 막 이것저것 설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엄청 불편한데 저도 호주에서 계속 웹사이트 이용하다가 가끔씩 한국 사이트 들어가면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그냥 로그인하고 결제하고 싶으면은 그냥 페이팔 같은 거 그냥 로그인만 딱 하면 바로 결제가 되는데 한국에서 뭐 지마켓 같은 데 들어가면 갑자기 뭐 로그인을 하는데 로그인을 할 때에도 뭘 깔라고 그러고 결제하려고 그러니까 뭐 신용카드 보안 뭐 키보드 보안 뭐 하고 또 깔라고 그러고 심지어 또 깔면은 다시 재부팅해야 돼.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다시 재부팅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뭐 또 장바구니에 담고 그리고 또 결제를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뭐 하려고 하면 또 하나 또 추가로 깔으려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하면서 흥분했네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언젠가부터는 저도 한국에서 웬만하면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해외랑 비교를 하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불편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만 대부분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불편함이 익숙해져 있는데 아마도 외국 사이트 뭐 외국의 이베이라거나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알리익스프레스? 제가 알리익스프레스 자주 방문하거든요. 그러거나 페이팔이 연동이 되는 그런 웹사이트들 대부분의 외국 웹사이트들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시면 제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외국은 별거 없어요. 그냥 로그인하고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할 때에도 그 결제 그 자체에서 카드 번호를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결제와 또 연동이 되는 페이팔 같은 로그인을 또 집어넣으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추가 설치도 전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한국 사람이니까 웹사이트를 이용해야겠죠. 이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 굉장히 간단한 건데 대부분 해결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좌측 하단의 윈도우 옆에 검색하는 창에 클릭을 하시고요. 익스플로러를 쳐주세요. EXPLORER. 그리고 난 다음엔 상단에 보시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뜨잖아요. 그때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눌러줍니다. 띵! 그러면은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우리가 익숙한 익스플로러 창이 뜹니다. 이때 금융사에 혹은 여러분께서 원하는 웹사이트에 방문을 해보세요. 의외로 이것만으로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액티브엑스가 설치된 이후부터는 지금 제가 했었던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처음에 액티브엑스 깔 때에만 요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첫 번째 방법 너무 쉽죠? 끝났어요. 첫 번째. 네, 그 다음은 의외로 요것 때문에 실수하시는 경우 되게 많으신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기존 버전으로 사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액티브엑스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업데이트는 그냥 윈도우 업데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키와 I키를 눌러주시고요. 됐죠?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업데이트 및 보안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띵 누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엔 요 윈도우 업데이트에 업데이트 확인을 눌러주세요. 띵 됐죠? 그럼 이렇게 업데이트가 쭉 나오실 거고요. 만약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있다면 여기에 리스트가 쭉 나오실 거예요. 웬만하면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디펜더 안티바이러스가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네요. 만약에 이 리스트 중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다면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요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이 만약에 11버전이 아니시라면 이번 기회에 11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윈도우 키 여기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여기 있죠?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키시면 우측 상단에 이 톱니바퀴 모양이 있죠? 누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엔 인터넷 익스플로러 정보를 클릭을 하시면 버전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11로 나와 있죠? 만약에 이 버전이 11이 아닌 그보다 오래된 버전이라면 이번 기회에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아마도 윈도우 7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익스플로러 11이 아니실 거예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익스플로러를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왕이면은 윈도우 자체를 업데이트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익스플로러 정도를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인터넷 익스플로러 여시고요. 익스플로러 이렇게 열었죠? 그러고 난 다음엔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마이크로소프트 띄고 익스플로러 띄고 11 띄고 다운로드 됐죠? 이렇게 하시면 첫 번째가 나오실 거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다운로드 윈도우 헬프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나오겠죠? 요 마이크로소프트 다운로드 페이지에 들어가시고요. 그런 다음에 쭉 내리다 보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32비트 다운로드, 11, 64비트 다운로드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의 비트 수를 찾아가지고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요즘에는 웬만하면 64비트 사용하시는데 32비트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윈도우 키와 퍼즈 브레이크 키를 누르시면 눌러볼게요. 띵 누르시면 이렇게 정보가 나오고요. 그때 요 시스템 종류 부분, 시스템의 시스템 종류 부분을 보시면 64비트 운영체제 X64 기반 프로세서 이거는 64비트고요. 32비트 운영체제 X86 기반 프로세서라고 되어 있으면 32비트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것도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하는 방법까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도 안 되는 거라면 설정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설정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익스플로러를 일단 여시고요. 네, 이렇게 익스플로러를 열으셨으면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 클릭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인터넷 옵션을 선택을 해주세요. 띵,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보안, 두 번째 보안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엔 중간에 사용자 지정 수준을 선택을 해주세요. 띵, 여기 있죠? 그리고 쭉 스크롤해서 내리다 보면 ActiveX 컨트롤 및 플러그인이라고 있어요. 쭉 내리다 보면 여기 있네요. ActiveX 컨트롤 및 플러그인이 있고, ActiveX 컨트롤 및 플러그인 실행이 기본으로 사용으로 되어 있는 게 정상인데, 가끔씩 관리자 승인이나 사용 안함이나 확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확인하시고 사용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가지만 더 할게요. 그리고 나서는 쭉 내리다 보면 서명 안 된 ActiveX 컨트롤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쭉 볼까요? 여기 있죠? 서명 안 된 ActiveX 컨트롤 다운로드가 사용 안함 확인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으로 되어 있는 게 정상입니다. 두 번째 거. 만약에 다른 걸로 되어 있다면 두 번째 거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서명된 ActiveX 컨트롤 다운로드, 요것도 마찬가지로 사용 안함 확인 요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확인, 세 번째 거 확인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단에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 영역에 대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Yes, 예를 눌러주시고, 여기까지는 끝났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측에 고급 탭이 있어요. 보이시죠? 고급 탭을 선택을 하시고요. 하시다 보면 여기 보안 탭에 쭉 내리다 보면 쭉쭉쭉쭉 국제 말고 멀티미디어 말고 보안, 여기 있죠? 보안 탭의 제일 아래 보시면 향상된 보호 모드 사용, 그리고 향상된 보호 모드를 위해 64비트 프로세서 사용, 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체크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띵, 됐어요. 끝났어요. 일단 1차적인 건 끝났고, 한 가지만 더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톱니바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보시면 안전이라고 있어요. 네 번째 안전 보이시죠? 안전에 ActiveX 필터링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고요,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눌러봐 갖고 다시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체크가 안 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체크가 안 되어 있으실 거예요. 보이시죠? 만약에 체크가 안 되어 있다면 이 왼쪽 이 부분에 체크가 되게 요거를 선택을 한번 해주세요. 선택을 해볼게요. 띵, 선택을 하면 없어지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지금은 체크가 되어 있죠. 이렇게 약간 안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채로 냅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껐다가, 이게 끄는 방법이 조금 약간 복잡할 수 있으니까 깔끔하게 그냥 재부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부팅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접속되지 않았던 사이트에 한번 방문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되실 겁니다. 이 방식으로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그 세팅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세팅을 아예 초기화 하시는 게 더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세팅 초기화라는 거는 윈도우 포맷과는 다른 거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여러분께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그 웹페이지 창이 있잖아요. 그 창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설정 값을 완전 초기화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요 방법으로도 안 되면 초기화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요 톱니바퀴 모양 똑같이 눌러주시고요. 그러는 다음에 인터넷 옵션을 똑같이 눌러주시고요. 그 이후에는 보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모든 영역을 기본 수준으로 다시 설정을 눌러주세요. 아까는 사용자 지정 수준을 눌렀잖아요. 이번에는 모든 영역을 기본 수준으로 다시 설정을 눌러주시고요.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 맨 우측에 고급을 눌러주시고요. 고급,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본 설정 보관 요거를 원래대로로 선택을 해주십니다. 띵,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이 싹 다 없어집니다 라고 안내를 해줄 거예요. 그때 개인 설정까지 삭제를 하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 근데 개인 설정 삭제까지 다 눌러버리면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방문하셨던 홈페이지, 뭐 이런저런 ActiveX 필터링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다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 윈도우를 처음 설치했을 때 느낌처럼 가는 겁니다. 근데 웬만하면 이것까지 체크를 해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다시 설정, 그러고 나서 다시 설정을 눌러주세요. 띵, 눌렀죠? 그러면 어떠떠떠 막 하죠? 그러고 나서 다 끝나면, 틱틱틱틱이 다 끝나면 닫기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끄시고 윈도우를 껐다가 키시면 아마 되실 겁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 웹사이트에서 ActiveX 설치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 게임 회사 혹은 그 금융사에 연락을 해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이후에는 프로그램이 무언가 잘못 설치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서 안 되는 경우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사실 우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아마도 여기까지만 하시면 저는 뭐 꽤 확신하건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해결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그러면은 영상을 만들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